어인일로 보자셨습니까? 어르신이야, 자리를 좀 비켜주셔야겠소. 경계 서고 있겠습니다. 하우천, 지금 신궁으로 가. 마오령 신녀가 예수야를 부른 이유를 알아오너라. 예. 어머님의 서신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받았어. 근데 이리 오시면 어찌합니까? 어머니와 부인을 두고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어. 어서 돌아가세요. 지금 남군님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위중하시다는 것이 사실이오. 예. 허나 심려 마십시오. 태희가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고 제가 성심을 다해 어머님을 간병하고 있으니 곧 회복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부여궁에 잠입한 것은 어머니와 부인을 데려가기 위해서요. 남군님의 뜻은 잘 알지만 지금 어머니께서는 거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떠날 처지가 못 됩니다. 저마저 떠나면 누가 어머님을 지켜드립니까? 제가 남아 돌봐드려야 합니다. 부인, 제 걱정 마시고 어서 떠나세요. 어머님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남군님께서 어머님과 저를 살리는 길은 소망하신 대업을 이루는 것뿐입니다. 어머님은 제가 지킬 것이니 다시는 부여로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부인, 회임을 하였다 들었소. 예. 남군님을 닮은 아이를 낳아 강건하게 키울 것입니다.
어서 가세요. 남군님께서 지금 부여에 계신 곳을 대소왕자가 간파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이것을 전해주시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징표가 될 것이오. 무슨 일입니까? 마을 형님을 만나러 왔다. 마을 형님께서는 천지를 올리는 중이라 들었습니다. 아무도 출입을 말라 하셨으니 돌아가십시오. 설란 마마의 명을 받고 왔다. 비켜라. 설란 마마께서 무슨 일로 보내셨어? 예수야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알아오라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야를 부른 것은 예수야의 앞날을 예시하여 주몽왕자를 찾기 위해서요. 설란마마께 그리 전하시오. 우리가 신궁을 다녀간 사실을 대소왕자가 안다면 마우령 신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잘 알아서 판단하시오. 떠나야겠다. 예수야 씨는 같이 안 가십니까? 위중하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무례를 범해 미안하오. 오늘 밤 벌어진 일은 내겐 없는 일입니다. 궁궐 지을 장소를 물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군사를 양성할 부족도 알아두었다. 이제 네가 가서 약속한 재물을 주고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어느 부족입니까? 창천곡에 사는 부족이다. 주몽왕자의 다물군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들었다. 다물군과 손을 잡는 것이 어떠냐?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다물군과 손을 잡으면 당장이라도 비리를 칠 수 있지만 문제는 부여와 한나라도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비리를 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전하, 오랜만입니다. 그래, 고생 많았구나. 잘 돌아왔다. 모든 대소 신료들까지 이리 나와 마중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 진중문이라고 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소. 안으로 듭시다. 아, 예. 마마, 영포 왕자님이 부여궁으로 돌아오셨다옵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한나라 사신과 함께 편전에 들었다옵니다. 앞장서거라. 예, 마마. 전하와 양정태수의 실책으로 인해 난 장안에 머물러 있는 내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했습니다. 한나라 황실에서는 직접 주몽이를 잡겠다는 핑계로 요동군을 부여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전쟁이 날 뻔한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제가 한나라 황실의 귀인들을 만나 설득을 했단 말입니다. 허나 황제폐하의 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으셨습니다. 장안으로 보낼 노예들을 잃은 데다 번번이 조공물목을 탈취당하는 것을 이제는 이대로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 황실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주몽이를 잡아 황제폐하께 바치시오. 또한 지금까지 탈취당한 조공물목과 한나라 상단의 피해를 부여가 책임을 지고 이 상응하는 물목을 장안으로 보내시오. 주몽아, 부여를 떠나는 순간 다시는 이 애미도 부여도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말을 기억하느냐? 이 애미와 소야를 생각하기에 앞서 너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수천의 유민들을 먼저 생각하거라. 수십 년간 고통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만들고 나라를 세워주는 것이 해모스님의 꿈이오. 너의 대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의 죽음이 네가 이룰 대업의 걸음이 될 수만 있다면 나와 소야는 기쁜 마음으로 칼을 받을 것이다. 창천국 부족을 칠 때가 되었습니다. 현토군 태수 양정이 창천국 부족을 순시한다 합니다. 양정을 제거할 좋은 기회입니다.